아파트 격리 직원이 관리비 1억 5천만 원을 몰래 빼돌리다 구속됐습니다. 말 많고 탈 많은 아파트 비리. 결국 청주시가 입주민이 요청하면 직접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첫 소식 김대웅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. 격리 직원 42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관리비 1억 5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. 환경미와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사지 않은 청소용품을 산 것처럼 틈틈이 조작해 자기 월급 계좌로 빼돌렸습니다. 심지어 이 직원이 한 달에 1천만 원 넘게 월급을 가져갈 때도 허술한 관리 탓에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.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래 할 수가 있느냐. 믿지 못하겠다. 2년 전 청주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격리 직원이 1억여 원을 빼돌리다 적발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한 해 20건 남짓이던 아파트 관리 비리 의혹 민원은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난방비 비리 폭로 이후 지난해 13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. 비리 의혹이 잇따르자 청주시도 칼을 뽑았습니다. 주민 30% 이상이 동의하면 시가 직접 감사를 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.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감사반이 관리비 수납과 집행 등 관리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. 경각심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비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그 투명해지고 청주시는 주민 요청이 없더라도 첩보가 입수되면 감사에 나설 예정이며 우선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